사과를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사과를 기절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.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국내로 과일 소믈리에 조영란입니다. 제가 알려드린 대로 사과 잘 고르셨나요? 이제는 그 사과를 더 맛있게 즐기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. 사과는 보관과 먹는 방식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팁을 활용하시면 사과의 풍미를 극대화하고 오랫동안 신선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. 사과를 더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사과는 달콤맛도 중요하지만 바삭한 식감과 풍부한 가집이 정말 중요한데요. 사과는 에틸렌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과일입니다. 이 가스는 사과를 빠르게 녹화시켜서 가집이 줄어들고 퍼석퍼석 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사과를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사과를 기절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.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사과를 그렇게 하나씩 랩으로 사서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. 이렇게 하면 사과가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구중 이후에 판매되는 저장사과들은 신선도가 빨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구매하시면 바로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. 여기서 꿀팁 하나 더. 사과를 랩으로 감싼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함이 더 오래 유지되는데요. 이때 김치냉장고를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. 김치냉장고는 아래에 있는 냉기가 무거워서 위로 금방 오르지 않아서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사과의 아삭거림을 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반면 일반 냉장고는 문을 자주 열면서 온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보다는 과일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. 김치냉장고가 없다면 문이 달린 야채칸에 과일을 보관하는 게 좋겠죠. 사과 보관 시 주의할 점 하나 더 있는데요. 사과는 에틸렌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그 과일들이 빨리 물러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사과는 사과끼리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하지만 수습이 필요한 키위나 메론 같은 과일을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에틸렌가스 덕분에 빨리 익을 수 있습니다.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겁니다. 사과 보관법은 제가 TV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꼭 시도해 보세요. 맛있는 사과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그 사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사과를 드시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중요합니다. 사과 표면에는 세균과 녹내가 있기 때문에 꼭지 부분까지 꼼꼼하게 씻어야 돼요. 저는 과일 세정제를 물에 희석해서 잠깐 담근 후 흐르는 물을 깨끗하게 헹굽니다. 세척 후에는 사과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빨리 닦고 바로 커팅하는 것이 맛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. 이렇게 하면 사과 본래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답니다. 여러분, 사과도 부위별로 맛이 다르다는 걸 잘 알고 계셨나요? 과일들은 햇빛을 받는 위치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요. 사과는 씨가 있는 부위와 꼭지의 반대쪽이 맛있고 그 다음에 양쪽 과육과 마지막으로 꼭지 쪽이 가장 맛이 덜합니다. 이걸 알고 사과를 자르면 더 골고루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? 이제 맛있는 부위와 덜 맛있는 부위를 섞어서 커팅하는 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. 사과를 가장 골고루 맛있게 먹으려면 세로로 반달 모양으로 자르세요. 씨 주변과 꼭지 반대쪽이 가장 맛있으니 이렇게 자르면 단맛을 골고루 느낄 수 있답니다. 여러분도 이미 이렇게 자르고 계실까 생각합니다.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면요. 사과를 자르면 금방 갈변이 시작되어서 신선하지 않아 보이죠. 이때 비타민C를 활용하면 갈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사과를 자른 후 비타민C 가루를 물에 희석해서 10분 정도 담가두면 갈변을 방지할 수도 있고 이미 갈변된 부분도 일부 복귀할 수 있어요. 비타민C 가루가 없다면 100% 오렌지 가습에 담가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과 맛있게 자르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사과의 아삭한 풍미를 유지할 수 있는 꿀팁부터 갈비를 막는 간단한 비법까지 알려드렸으니 꼭 참고하셔서 더욱 맛있게 즐겨보세요. 다음 편에서는 맛있는 배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. 과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
올 프레시 하세요.